자, 안녕하십니까.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으로 일부 해설이 보완이 필요한 문제를 다시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집 237페이지 65번 문제 등기소 관할 문제인데 이 등기소의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서 법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가 나오면 관할 등기소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소재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이 경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경합. 이 경합이 생길 때 토지의 경우는 경합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필지가 두 개 이상이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근데 건물의 경우만 경합이 생긴다 그랬어요. 건물. 자, 한동이 건물이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서 건축될 수가 있다. 건물 신축이나 증축 또는 구분 건물이 단지를 구성한 수동이 건물 중 일부 동이 두 개 이상의 관할에 걸쳐 있을 때 이때 관할 경합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경합이 생기면 자,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해서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여 관할 지정권자가 관할 지정권자 관할을 지정한다. 이때 지정권자 누구냐? 공통된 상급 법원장이다.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공통된 상급 법원장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65번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시 경계.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시 경계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을 때 이때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건축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때 관할 등기소가 어디냐. 자, 관할 등기소는 하나로 특정이 돼야 되는데 자, 구로구에는 구로 등기소가 있습니다. 구로 등기소. 자, 안양에는 안양 등기소가 있어요. 그러면 안양 등기소와 구로 등기소 관할에 걸쳐서 경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관할의 경합이 생겼으니까 지정권자 즉 이렇게 이해관계 신청에 의해서 지정권자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정권자는 공통된 상급법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기출될 당시에는 자 구로등기소는 자 이것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자 안양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이렇게 지방법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공통성이 없죠. 공통된 상급법원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음에 고등법원을 보는 겁니다. 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 일치가 되면 이 고등법원장이 자 상급법원장 지위로 갔는데 이 문제 출제될 당시에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관한 고등법원도 서울고등법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을 관한 고등법원도 역시 서울고등법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장이 상급법원장으로서 관할 지정했어요. 그러나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고등법원이 개청해서 또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원고등법원이. 그래서 이제 여기 수원고등법원이 관할이 됐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면 이때는 대법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공통된 상급법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할의 지정권자를 물어봤을 때 각 등기소를 관한 공통된 상급법원장인데 이거 상급법원장이라는 말은 여기서밖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 기출될 당시에는 이렇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 남부지방법원 공통성이 없으니까 지방법원장은 될 수가 없었고 다만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 하나밖에 없을 땐 서울고등법원장이 상급법원장 지위를 가졌지만 현재는 수원고등법원이 개청이 돼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고등법원도 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법원장이 상급법원장으로서 관할 지정권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5번의 정답을 수정합니다. 이 문제 출제일 당시와 달리 현재는 자 대법원장이 지정한 등기소 이 부분이 관할 등기소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오늘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255페이지 소유권 이외의 등기 즉
지난번에 신탁 등까지 보셨고 이제 97번 255페이지의 97번 지상권 설정 등기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등기, 즉 각종 등기 중에서 권리 등기 중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등기와 관련해서는 신청 정보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즉 요 신청 정보에 쓸 때 필요적 정보가 있다. 필요적 정보 반드시 써야 되는 거. 필요적 정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을 용익물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임차권 이것도 채권 중에서 용익하는 권리죠. 이런 사용 수익하는 이런 권리들은 일단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합니다. 부동산 특정 일부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라는 말이 나오면 도면이 첨부된다는 거. 그 다음에 권리 일부인 지분 위에는 설정될 수가 없다. 이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이 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지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대지권은 구분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서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데 이것은 대지권은 지분 형태로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지권은 결국은 지분이다. 그래서 지분에는 용익권 설정할 수 없다. 그런데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설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용익하는 권리 중에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중에서 반드시 써야 될 것 필요적 정보가 뭐냐? 반드시 신청력 써야 되는 거. 자, 특히 요 목적과 범위에 대해서 특히 지상권 할 때 목적, 범위. 지역권도 목적과 범위. 그다음에 승역지나 요역지 표시. 즉 요역지엔 승역지를 써야 되고 승역지는 유역지가 어딘가를 서로 교차적으로 기록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은 목적이었고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그 다음에 임차권은 차임 이걸 반드시 써야 돼. 이렇게 필요적 정보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97번 문제 보면 지상권 설정 등기와 설명 틀린 거 자 1번 지문처럼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정보다. 이렇게 목적과 범위 반드시 써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료는 지상권 설정의 임의적 요걸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료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 토지나 건물 일부에 설정이 됩니다. 도면을 첨벌하겠지 분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은 틀린 것이고 타인이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세권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한 전세권 금지 규정이 민법 303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할 수 없지만 지상권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 등 할 수 있다. 자, 민법적인 내용이죠.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장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영구 무한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확정 기간이라는 것은 철탑 존속 기간 이런 식으로 딱 정하지 않은 이런 기간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영구 무한도 되므로 불확정 기간으로 정하는 지상권 설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97번에 3번이 틀린 겁니다. 98번 문제 지역권 설정 틀린 거. 자, 1번 등기관 지역 승역지 등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자, 여기서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쓰란 얘기죠.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이전되다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토지에 붙어 있는 권리죠. 지역권 설정은 승역지 소유자를 의무자로 요역지 소유자를 권리자로 하여 공동 신청의 원칙이다. 원래 이제 지역권이라는 것은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 편익을 받는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역이라는 것은 자 승역지 역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편익을 받는 토지 주는 토지 예를 들어서 여기를 통행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인수 물을 끌어들이거나 또는 조망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민법상 요역지는 한필 전부일 것 요건입니다. 승역지는 전부들면 상관이 없고 연속이 안 돼도 상관이 없죠. 이때 지역권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편익을 받는 토지 소유자 요 사람이 등기 관련해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이렇게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제한물권이니까 승역지 등기 기록에 을구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등견 직권으로 유역지 등기면은 유역지 지역권하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기법 용어인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런 말 썼을 때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일반적으로 의무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지역권 설정하겠지만 이 승역지 자체가 만약 제3자가 이미 용익권을 사용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지상권을 설정했다든가 토지 전세권을 설정했다든가 이런 각종의 사용하는 권리들이 있을 때 이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이 승역지를 현재 사용 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제3자가 이 지역권 설정을 하면 현재 용익권이 있는 이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와 설정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일반적이겠지만 승역지 지상권자나 승역지 전세권자 등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요역지 지역권이 등기상 등기 직권 즉 승역지 여기다 공동 당사자 공동 신청으로 승역지 등기비에 지역권 설정하고 나서 요역지 등기부는 등기권이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을 설정해줘서 서로 교차적으로 자 편익을 주는 토지와 받는 토지를 상호 간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승역지 지상권자는 그 토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될 수 없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승역지 소유자가 일반적이겠지만 자 이렇게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도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5번이 틀린 겁니다. 99번 문제 전세권 등이 옳은 거 자 전세권 이전 등이 주등기로 한다.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항상 부기 등기입니다. 2번 등기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금을 기록하라. 여기 전세권사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전세금 그 다음에 범은 이건 필요적이라고 했죠.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2번이 옳은 것이고 3번 지문은 등기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존속기간. 존속기간 여기 없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임의적이다. 존속기간 이런 것은 필요적 정보만 암기하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건물이 특정 분야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여기 지분 눈에 안 보여. 사용 수익 자체가 안 됩니다. 설정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부동산 일부 당연히 됩니다. 사용 수익이 된다 했죠. 이런 용익권은 도면을 천벌하겠어요. 그래서 99번에 2번이 옳은 것이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세권 등기 설명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자 1번 지문처럼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부동산 개수가 5개 이상일 땐 공동 전세 목록을 내게 돼 있습니다. 2번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등기로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다. 공유 부동산의 경우 용익권 설정할 경우 공유자 전원이 의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3번 등기 원인에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이건 특약사항이죠. 등기관 전세권 설정할 때 이를 기록하는데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줘야 됩니다. 이걸 임의적 정보라고 합니다. 4번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세권 금 반환 채권이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되기 전에 할 수 없고 다만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걸 증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같은 조문에 있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유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그 양도액을 기록해줘라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1번 전세 저당권 등기 절차 이 담보권인 저당권에 대해서는 특히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문제되는데 실무상 주로 근저당이 다 문제됩니다. 저당권에서는 그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 그 다음에 저당권이 목적인 권리 표시, 공동 담보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근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써야 되며, 채무자 표시는 연대 채무자일지라도 단순 채무자라고만 씁니다. 근저당이라는 뜻, 이건 반드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번 보시면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자. 1번 지문처럼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채권 평가액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평가액. 그 다음에 2번 지문처럼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등기로 제공해라. 왜냐하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로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된다. 채무자 표시는 필요적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 동일하다는 것은 채무자 겸 설정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물상보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채무자와 설정자 동일하건 다르건 간에 이 채무자 표시는 필요적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목적물 제공된 경우 등기와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여기서 공동담보목록, 공담목록 줄여서 이렇게 해야죠. 공동담보, 공담목록 또는 공동전세목록 이런 식으로 공동담보목록이나 공동전세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 만든 겁니다. 다섯 개 이상. 다만 매매목록과 구별해, 이거와 구별할 게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도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 때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공단 목록은 다섯 개 이상, 매매목록 두 개 이상 혼동 안 되겠습니다. 자, 4번이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할 때 양도액을 쓰라겠군. 그 다음에 10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담보 물권 등기와 설명 틀린 걸 찾으라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경향이 등기에서 12문제 정도 나올 때 하나의 독립된 문제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담보물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박스형 문제 또는 용익물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많이 출제된다는 걸 유념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자, 기열 보시면 부동산 유치권 성립 이전에는 그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자, 그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죠. 점유권, 유치권, 질권 이런 것들은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일필토지 특정 일불계획처분 저당권 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담보물권은 용익물권과 달리 권리 일부인 지분, 자, 부동산 일부에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이런 담보물권 이런 담보물권은 자 부동산 일부에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권리 일부 이걸 지분이라고 하죠. 권리 일부 지분은 당연히 이전할 수 있고 담보 설정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패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필 토지 특정 일부를 객체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필지 일부를 이전할 수도 없고 담보 설정도 안 된다는 거죠. 디귿번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을 질권이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이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 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기 등기를 해줘야 이 부기 등기를 해줘야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부기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저당권이 미치죠. 이걸 일명 권리 질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당권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것이고요. 그럼 리얼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채무자 채무자 반드시 써야 되죠. 필요적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존속 기간은 그렇지 않다. 맞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으로는 그 설정 계약이 기재되고 기본 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즉 기본 계약이라는 것은 소비대체 계약을 말하죠. 근저당권 설정은 자 물권 설정 계약이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2번에 틀린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가 틀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103번 문제 보세요. 자, 각 권리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상 즉 필요적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이라고 했죠. 지료는 임의적입니다. 틀린 것이고 니은의 지역권에선 자 지역권선 목적과 범위 이외에 자 승역지에는 요역지 표시를 해주고 요역지엔 또 승역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승역지 등기부에는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가 들어간다. 맞죠?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가 들어갈 뿐 전세권 목적은 안 들어갑니다. 니은 디귿도 맞습니다. 임차권은 차임을 기억해줘. 존속기간은 임의적입니다. 저당권은 채권액, 채무자 표시는 들어가지만 변제기는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만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04번 문제를 보시면 자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등기관이 1번 질문 보시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하거나 또 공유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한 걸 말한다. A소유 부동산 중 B에게 소유권을 전부 이전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A소유 부동산 중 자 B에게 2분의 1 지분만 이전하겠다. 그러면 이건 공유가 된 거예요. 단독 소유가. 또 B가 가진 소유권 지분 2분의 1을
C약에 이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요게 2분의 1 중에서 다시 절반만 이전하겠다.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B는 4분의 1이 남았으니까 이건 A, B, C 공유가 되는 겁니다. A가 2분의 1, B가 4분의 1, C가 4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단독소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 또는 공유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한 걸 소유권 일부 이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전할 때 그 지분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유형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주택 임차권 이렇게 해서 자 이건 민법적인 기본 내용을 이해하면 다 끝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임대차 존속기간이 다 만료되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때 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면 기준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라는 건 뭐냐. 이것은 존속기간이 다 만료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료된 주택 임차권 이전 등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이런 임차권 등기는 등기가 되고 나면 이전이나 전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105번 보겠습니다. 자, 구분 건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구분 건물은 특히 대지권 등기가 많이 문제 나옵니다. 구분 건물. 자, 일단 구분 건물에서는 여러분들 알아야 게 구분 건물이 요건이라는 것은 자 첫째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구주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구의 독립성. 구주상이라는 것은 벽이나 이런 것으로 완전히 분단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출입구가 따로 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객관적 요건. 그다음 주관적 요건으로서 소유자의 구분 건물하는 의사, 소유자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갖췄을 때 구분 건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 건물을 하여야 한다면 무조건 틀리죠. 바로 소유자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구분 건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소유자 의사에 따른다. 그리고 이 구주상 독립성은 없지만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도 구분 건물을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구분 점포다라고 표현, 구분 점포.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 기본 요건을 알아야 되고요. 구분 건물의 특징이 등기부에선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쓴다는 거.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고 구분한 건물일 때 등기부 양식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쓴다. 이 내용을 주의하셔야 되고 등기 편성할 때죠. 다만 등기부에 대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할 때는 1등기 기록이란 1동 전체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 기록을 1등기로 본다라고 규칙 30조 3항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또 구분 건물에서는 건물과 요 밑에는 땅 이걸 이제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즉 요 원래 건물이 들어서려면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이 구분한 건물 요 구분 건물과 일체가 돼서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분리처분이 제한된 요 대지 사용권을 이걸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요 대지권은 토지 소유권일 수도 있고 토지 지상권일 수도 있고 또는 전세권일 수도 있고 토지 임차권일 수 있다. 즉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이렇게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 전세 임차권만 되기 때문에 지역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지권, 대지 사용권을 가진 자 구분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과 이제 이 대지 사용권 일체가 된다. 대지 사용권 일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이 건물을 바늘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대지권은 실과 같다. 이걸 묶어놓은 겁니다. 바늘 가면 실 따라가죠. 그래서 101호 건물 A가 B한테 팔았다. 바늘을 팔면 딸려는 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체로 같이 움직여 만들어졌다. 이걸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지권은 어떻게 등기하느냐. 이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등기부에다 집어넣어서 공시합니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넣죠. 그래서 그 대지권 등기는 구분한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 기록의 어디다 기록하느냐. 표제부에 기록하더라. 이 표제부. 근데 집합 건물의 경우에 표제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각 전유 부분이 표제부가 있다.
1동 전체의 표지에 비하면 당연히 1동 건물의 표시가 나옵니다. 1동 건물의 표시 이게 나오고 요 밑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1동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밑에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래서 여기다 바로 대지권 등기할 때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된 목적인 토지 표시를 쓰게 돼 있어요. 대목토라고 하죠.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표시. 그다음에 전유분 표제부, 예를 101호나 102호 전유분에 들어가면 여기도 표제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유분, 즉 구분 건물이죠.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 밑에 뭐가 나오냐면 전유부분이 토지 이 대지에서 대해서 가지는 대지권 표시. 요 대지권 표시란 대지권의 종류와 그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 대지권 표시는 전유분 표지부에 1동 그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1동 전체의 표지부에 기록되더라. 등기 형식은 전부 다 주등기로 하더라. 이렇게 이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하냐 물어보면 당사 신청으로 구분 건물 등기 표지부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요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관 토지 등기부에 뭐라고 쓰냐면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를 한다. 이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는 직권으로 어디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에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해당구라는 것은 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를 의미하고 지상 지역 전세권 대지권이면 을구를 얘기합니다. 토지 등기부의 이걸 뭐라고 해당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당구에 하고 등기 형식은 주등기로 하더라. 요 기본적인 내용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분리처분 금지 내용이란 무엇이냐? 일체됐다는 것은 이렇게 자 건물과 토지 일체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 구분한 건물, 요 구분 건물과 밑에 요 대지권은 이제 일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물이 이전되면 즉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대지권 따라갑니다.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따라서 분리처분 금지란 건 뭐냐? 건물만 자기는 요 일체가 된 것을 우리가 일체로 움직이지 않는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또는 건물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건 일체가 안 되는 거야. 즉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못하는 것이고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잡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 미친다. 바늘을 담보로 잡으면 이거 일체가 된 실 이 실도 같이 담보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동일하게 미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건물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대지권만 따로 이 건물만도 안 되지만 이 대지권 즉 토지에 대한 권리만 이 대지권에 대해서만 따로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을 못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 대지권이 이렇게 토지 소유권이면 토지 소유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고 대지권이 지상권이면 따로 이 지상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이 따로 못한다. 일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5번 보겠습니다. 구분 건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 공용 부분에 대한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 자 등기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특히 구분 건물에 하면 공용 부분이 두 가지 나눠지죠. 구주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그래서 구분 건물에 가면 이 공용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구주상 이건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실 같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전유분이 처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규약상 이것은 아파트 관리실이나 노인정 이런 걸 말하죠. 이건 등기 능력은 있어요. 규약상 공용 등기 능력이 있다. 다만 이것은 표제부만 만들어 놓을 뿐 별도로 따로 갑구나 을구를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변경 등기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구분소유의 대지 사용권 전유분 처분에 따른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건 객관적 요건이라겠죠. 4번 구분소유자 전유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일체 한 덩어리처럼 그 다음에 공용분 구분소유자 전유원은 전원이 공유에 속하게 되어 있고요. 106번 보세요.
자, 대지권 등기가 경유된 후에도 허용된 등기를 물어봤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경유된 후에도. 자, 건물만을 목적으로. 이거 건물만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을 못한다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건물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할 수 없고 토지만을 목적으로 이전이 할 수 없고 건물만을 목적으로 전세권. 이거는 분리처분이 아니야. 건물만 좀 사용하겠다. 건물만 전세권, 건물만 임차권 됩니다. 이 대지권은 결국 지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면 이건 건물만 전세권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허용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 이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요 토지는 이렇게 분리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요 토지만 목적으로 근저당권 안 되고 토지 소유권 이전 따로 못 하는 겁니다. 이전이 안 되면 이전 가등기도 못 하는 거예요. 106번에 3번만 허용되는 겁니다. 107번도 역시 틀린 걸 찾아야겠는데 이건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5번 질문처럼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한 때, 즉 그 대지권 등기가 됐으면 토지 등기 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한다 했는데 토지 등기면 소유권이 할 수 없다 했지.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소유권 목적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일체성의 의미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각종 등기 절차로서 108번 문제부터 보는데 각종 등기라는 것은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그리고 가등기,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논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이의 신청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각종 등기 중에서 특히 가등기가 제일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260페이지 108번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